돌아보면 사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을 해오셨어요? 저는 낚시하면서 많은 극복을 했고. 실이 또, 아, 그러니까 좋죠. 네, 이런 거 취미 매력이 생활이. 매력이 도대체 맞아요.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해요. 바다에서 복권 뽑는 느낌이라든가. 배어를 낚아본 적도 있나요? 아이, 그럼요. 1m는 못 넘어봤는데. 그냥 97.5. 아, 97.5m? 이야. 아, 97.5cm? 와, 97.5m. 아, 미안. 아, 센티미터, 센티미터. 이야. 혹시 같이 해보신 적도 있어요? 낚시를? 네, 제가 저도 한번 같이 가서 해봤어요. 아, 다 같이 했는데. 제가 지렁이 끼워준 적은 있어요. 옛날에. 둘은 낚시 흥미가 많이 없고, 형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 있는 정도? 유입 가능성. 가능성. 유망주를. 아, 유망주예요? 좋았어요. 안타깝다. 나는 후보에 안 되네.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? 사실 근데 진짜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시기들도 있고 한데, 그럴 때, 아, 나 노래 계속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많이 불러야겠다.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는 마이데이 분들이었어요. 그 마데워치 색깔로 제가 오늘 입고 나와본 거거든요. 와. 진짜요? 진짜 궁금한데 이 색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? 그렇다고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저거. 감사합니다. 저거 제가 아, 마데워치 색깔이에요. 그런 디테일을 빛내드리고 싶어가지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예.